새로운 제품을 소개해 드릴게요. 아마 한국에 이걸 갖고 있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, 뭐야 이거? 오. RW 여러분들 아시나요? 라이언 윌리엄스. 이 라이언 윌리엄스 데크입니다. 자, 처음 보는 거다. 가자. 오. 오. 야. 와. 광빨. 오, 금색. 장난 아니다. 뭐 니트로 서커스라고 딱 적혀 있고요. 어, 밑에 어. 와, 이쁘다. 라이언 윌리엄스라고 이렇게 써 있네요. 자, 오늘 소개할 제품은 라이언 윌리엄스 데크입니다. 컴플릿은 아니고 라이언 윌리엄스 데크를 저랑 같이 타는 친구가 주문을 해달라고 해서 요거를 구매를 했고요. 제가 알기로 한국에 이 라이언 윌리엄스 제품을 쓰는 친구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. 그래서 요 제품을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무게는 정말 가벼워요. 지금 한 1.6kg? 요 데크의 스펙은 우선 폭이 5.1이에요. 5.1. 그리고 길이는 21.5짜리인데 무게가 상당히 가볍습니다. 그리고 이 골드로 이제 마감된 페인트 칠이 정말 고급스럽고요. 여기에는 라이언 윌리엄스 이렇게 마크가 있고 그리고 여기에 라이언 윌리엄스 이렇게 사인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라이언 윌리엄스가 누구냐? 예전에 MGP 여러분들 아시는 MGP 라이언 윌리엄스가 MGP 프로로 활동을 했었는데 아무튼 라이언 윌리엄스 선수가 MGP를 나오게 됐어요. 나오면서 이제 자기만의 이 브랜드 RW라는 브랜드를 만들었어요. 그래서 여기 이제 니트로 서커스 이렇게 써 있는데 이 니트로 서커스가 전 세계를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말 그대로 서커스 이런 공연을 익스트림 공연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아마 같이 이렇게 제작을 한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보면 요즘 최신 스타일인 박스 형태의 모양의 휠도 125까지 끼울 수 있고 그리고 다 이렇게 플러그 데크 플러그도 장착되어 있고요. 뭐 나머지는 뭐 다 비슷하죠. 큰 특징은 이게 무게가 가볍다. 가볍고 넓고 적당한 크기. 뭐 브레이크도 튼튼하게 3볼트 3개로 되어 있고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양한 제품이 있는데
너무 크고 막 넓고 이런 것만 찾지 말고 자기 신체에 맞는 요런 제품들도 한번 보세요. 아무튼 요 자기가 타기 딱 좋은 사이즈로 이렇게 만들었는데 요거 구매한 친구도 신체 사이즈가 아마 비슷할 거예요. 키가 조금 차이 나겠지만 요거 나중에 조립해서 같이 타는 모습 한번 보도록 할게요. 지난번에 이 라이언 윌리엄스 데크 이렇게 간단히 소개를 해드렸고요. 요거 완전히 다 조립을 했어요. 저랑 같이 예전부터 홍천에서 타던 친구가 조립을 다 해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아직 제가 타보진 않았어요. 어떤지 느낌은. 근데 일단 무게를 들어봤을 때 되게 가볍고요. 아무래도 라이언 윌리엄스가 약간 파크에서 에어 위주로 많이 타는 선수다 보니까 무게가 가볍게 이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요즘 스타일에 맞게 박스 스타일로 이렇게 나왔고요. 크기는 되게 적당한 것 같아요. 저도 뭐 무조건 넓은 거 이런 것보다는 그래도 적당히 자기 몸에 맞는 그런 크기의 스쿠터를 타는 게 맞는 것 같아요. 여러분들이 처음에 너무 좀 큰 거 오래 타려고 특히 어린 친구들은 처음부터 자기 신체에 맞지 않는 좀 큰 것들을 많이 타는데 그런 것보다는 이렇게 자기 몸에 맞는 거를 타는 게 좋습니다. 그러면 제가 한번 간단히 시승을 해볼게요. 자, 좀 적응하고 그러면은 요것도 데크가 스트릿이랑 다 같이 쓸 수 있어서 예. 괜찮은 것 같습니다. 무게도 가볍고 일단 눈에 확 띄니까. 자, 오늘 이렇게 해서 간단히 MGP가 아니라 네, 라이언 윌리엄스는 이제 MGP에서 나왔고 라이언 윌리엄스 브랜드로 나온 이 데크 니트로 서커스 요 제품이 전천으로 쓸 수 있게 이렇게 나왔는데 타보니까 무게도 되게 가볍고 그래서 네, 파크에서 스트릿 스타일로 타도 되고 그냥 진짜 파크처럼 파크에서 타는 것처럼 타도 되고 나머지 셋업을 뭐 HIC로 더 가볍게 하면 파크로 타는 거고 예, SCS로 해서 조금 튼튼하게 이렇게 타시면 예, 스트릿처럼도 탈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생각보다 내구성이 요 넥 부분이 조금 떨어질까봐 걱정을 했는데 모르겠어요. 당장은 이 용접 부위도 그렇고 나쁘지 않아서 아무튼 요 니트로 서커스의 라이언 윌리엄스 모델 네,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